짜놓고 쓰거든요. 또 소개시켜주고 또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찾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6개월 됐거든요. 아 진짜요? 아, 괜찮아요. 6개월 된 가게. 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잘라서 제비축이라고요? 네 이게 되게 맛있는 고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입니다. 와 여러분들 또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제주도로 또 여행 왔습니다. 와 진짜로 여러분 너무 좋다. 날씨 와 제가 또 얼마만에 여러분들 제주도 와가지고 좀 너무 여러분들 들떠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일단 여러분들 제주도 오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제 제주도 영상을 보시다시피 저는 서귀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으면 저는 솔직히 제주도를 도착하자마자 솔직히 바로 서귀포 쪽으로 옵니다. 왜냐면 이 자연을 좀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좀 서귀포를 오라고 제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진짜 현지인들만 아는 진짜 그리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숨은 맛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부탁 해가지고 지금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주도 오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주도 오면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뭐 여러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저는 갈치조림하고 돈배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보통 갈치조림 먹으러 가거나 돈배고기를 먹으러 가면은 국수집이나 아니면 갈치조림만 하는 데를 가잖아요 여러분들. 와 제 영상 무조건 저장하기 눌리셔가지고요 여자친구라든지 가족 아니면 친구들이랑 여행 왔을 때 꼭 진짜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메인이죠 여러분들 메인. 그리고 원래 그 시장 있잖아요. 거기 시장하고도 굉장히 또 가깝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탐나 밥상이라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메뉴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탐라 한상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더 자세히 주소라든지 가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만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갈치조림 무조건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돈배고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갈치조림 한상하고 돈배고기 한상을 제가 또 한번 주문해봤고요. 고등어 조림도 있습니다. 고등어 조림도 있고 갈치구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돔구이라든지 고등어구이, 딱새우, 뭐 고등어회 이렇게 판매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고등어회가 있죠? 딱새우랑 이거는 세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갈치조림을 시키면 요 딱새우랑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 돈배고기를 또 시키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갈치조림하고 돈배고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여러분들 솔직히 돈배고기라든지 이런 거 먹으려면 막 고기국수집 가야 되고 갈치조림 먹으려면 갈치조림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쉽거든 제가 많이 와봤지만. 근데 와 탐란상 여러분들 이런 데가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반찬도 다 직접 만드는 곳입니다. 조미료 이런 거 절대 안 쓰고 진짜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돌솥밥이다. 진짜 깨끗났죠 여러분들. 와 영양밥 여러분들 돌솥 그냥 일반 저기 뭐 이렇게 밥을 담아 놓는 게 아니라 이게 돌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감동이죠 여러분들. 또 어른들도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시면 꼭 와야 되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또 숙면까지 해 먹을 수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밥을 좀 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밥만 맛있어도 반은 가거든요 솔직히 알죠. 밥만 맛있어도. 근데 밥을 그렇게 막 맛있는 데 쓰는 데를 못 봤다니까.
진짜 드물어. 밥을 좋은 쌀을 쓰는 데가 은근히 없다라는 거. 은근히 찾아보면 없어요. 아프고 또 숭늉 물 아, 따라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살짝만 옆으로 치워주고. 여러분들 저 뭐부터 먹어야 될지요? 어떻게 일단 여러분들 또 제주도 왔으니까 여러분들 요 갈치조림 국물 먹을게요. 여러분들 게임 끝났다. 와, 이 제주도 은갈치. 양념도 진짜 잘하시네. 양념 대박입니다. 그리고 갈치조림은 저 같은 좀 고수들은 이거 뼈를 잘 바르거든요. 그냥 옆에 있는 거 싹싹싹 해서 끓여 먹으면 돼. 아, 역시 여러분들 제주도 은갈치. 확실히 여기 육지에 있는 갈치조림하고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 와, 이거 봐봐. 근데 살박. 와, 부드러워. 와, 숟가락 있죠? 숟가락으로 쏙쏙쏙 살살 애기살 달래듯이 살살 퍼야 돼. 이렇게. 와우. 한 입에. 와, 제대로다. 이게 갈치조림이지. 와, 살바라. 그리고 크기가 진짜 큽니다. 와. 와, 맛있다. 그리고 이 돈배고기를 내가 먹을 줄이야. 돈배고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먹어볼게요. 자, 일단 냄새 안 나요. 잡내 안 나요. 입에 넣자마자 녹는다. 와. 오. 뭐야?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는 다시 돈배고기. 미쳤어. 그러니까 돈이 안 아깝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와. 이거 좀 쌈이 있거든요. 밥 좀 올리고 돈배고기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양파 다 올려가지고 바로 한 입에. 갈치조림 국물 밥이랑 딱 섞어가지고 싹싹싹 비벼서 칼칼하니 양념이 진짜 잘하십니다. 절대 호불호 없는 맛이죠 여러분들. 누구나 와서 좋아할 맛. 전혀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딱 그 가운데. 봐봐. 이 좋은 갈치는 여러분들 뼈가 그냥 사라르르르르 그냥 녹는다. 봐봐. 와. 아니 제가 솔직히 뭐 제주도에 좀 뭐 유명한 뭐 갈치조림 집을 많이 다녀봤지만 아, 이 집 잘한다. 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보통은 갈치조림집 가면 갈치조림만 먹어야 되고 돈배고기도 그렇죠. 근데 이 집은 여러분들 와, 나 진짜 세상 참 세트로 오늘 고등어 회
와, 문어 딱새우. 와, 이거 뭐야? 자, 여러분들 고등어입니다. 그리고 갓 잡은 거예요. 주문즉시 우리 사장님께서 저쪽에서 고등어를 잡아옵니다. 바로 합니다. 자, 초장에 다 찍어서. 와, 그런데 육지와 바다를 다 느끼고 있어. 자, 그 다음 딱새우. 딱새우는 이거 간장에 찍어서 딱 빨아먹으면 돼. 쑥 빠집니다. 진짜 이건 소주 맥주 안주로도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소주 안주나 맥주 안주로도 이 집은 밥집이면서 술집인 거예요. 그리고 뭐 김 있죠? 김 위에다가 고등어를 다 올려. 그 다음에 양파 절임 있죠? 양파 절임을 위에 다 올려. 이렇게 먹어야 진짜 진정한 맛. 바로 한 입에. 맛있어. 아, 진짜 정말 위에다가 군데구리 다 올리고. 와. 와, 이렇게 진짜 부드러운 고기는 처음이다. 와. 냄새라든지 잡내 진짜 하나도 안 나요. 와. 그리고 갈치 조림에 여기 무. 와. 와, 여러분들 이 무.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 와.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잘한다. 사람마다 손맛이 다 다르잖아. 근데 갈치조림 파는 데 진짜 많거든, 제주도에. 여러분들. 와, 탐라는산 여러분들. 진짜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오버하는지 안 하는지 와서 드셔보세요. 아, 진짜로. 와.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먹고 절대 맛없다는 소리 안 할 거야. 그리고 이 집은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 집입니다. 와. 아, 잘해. 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집 있잖아. 내가 뭐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간다고 하면 진짜 약간 소개해주고 싶어. 야, 거기 그냥 탐라한산 꼭 가봐리. 약간 이런 집 있잖아요, 여러분들. 딱 그런 집이야. 진짜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아, 진짜 부드럽다. 맛있겠죠? 진짜 존맛탱. 진짜. 와, 여러분들 이 무가, 와, 그냥 젤리도 아니고. 와, 녹아 녹아 그냥. 자, 봄배 쌈장에 딱 찍어가지고. 와. 와, 미쳤다.
와 진짜 맛있다. 왜요? 간장 와사비장에 해가지고 와 쌈이랑 먹어도 죽입니다 이거. 자 해가지고 와사비장에 싹 찍어서. 저 와사비 많이 찍는 거 좋아합니다. 찍어서 양에 싹 찍어서 다 빨아 땡겨야 돼 이거를. 소주 안주로도 대박입니다 이거. 와 바로 빠지죠. 와 터지게 먹었습니다. 와 탐나 한상 너무 괜찮네요 진짜로. 서귀포에서 진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추천하는 그런 찐 숨은 맛집을 또 찾았는데, 일단 제가 아까 전에 가격을 좀 말씀 안 드렸는데 갈치조림은 2인에 7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돈베고기는 2인에 60,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주도까지 여행 와서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오는 거 보시면 그런 생각 안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뭐 고깃집 요즘에 가도 뭐 커플들 막 8만원 10만원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절대로 이거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뭐 갈치조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치조림, 그 다음에 돈베고기 좋아하시는 돈베고기인데, 와 이거 뭘 추천해 줘야 되지 모르겠어요. 둘 다 매력적입니다 솔직히. 왜냐면 또 이 둘 다 먹어야 되거든 제주도 오면은. 그래서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좀 여유가 안 드시면 뭐 6만원짜리 돈베고기를 드시고 조금 된다 하시면은 뭐 75,000원짜리 갈치조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등어 한상도 있습니다. 이건 5만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갈치구이도 75,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치구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더니 고등어랑 문어랑 딱새우 이런 게 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게 규모도 한 60명 이상 또 가게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관광이라든지 단체 해식 외식 오시면은 꼭 예약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에 있는 서귀동입니다. 그리고 올레시장이랑 딱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올레시장에 또 많은 먹거리들이 있잖아요. 야시장이라든지 거기서 좀 간단하게 먹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드시면은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또 찐 숨은 맛집을 찾아서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